안녕하세요. 이륜차 타는 아이가 출발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늘은 식사를 어떤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수제비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뭐 유명한 데는 삼청동 수제비가 있지만 점심시간에 라이딩 하면서 식사를 할 때는 맛집이 적당히 맛집이어야 돼요.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어느 정도 맛있고 기다리지 않고 이런 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삼청동 수제비는 오늘은 제외하고 휘경동에 있는 수제비집을 가려고 합니다. 휘경동 휘경여고 인근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동대문 수제비라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수제비를 좋아하는데요. 수제비가 이 가격 타산이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비 하는 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정문 앞에 은성칼국수라고 하면 수제비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칼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성칼국수를 많이 갔었는데 그 집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경희대 앞에 수제비 하는 집이 이제는 없습니다. 학교 앞에 음식점들에 대해서 조금 저의 단상을 말씀드리면 노포는 거의 없어졌어요. 오래된 식당들, 지금 예전 식당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저의 최애였던 곳은 교차로라는 분식집이죠. 분식집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그 밖에도 여러 음식점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잘 영업하는 건물에 가서 부동산 업체에서 들쑤시죠. 여기 가게 지금 세 얼마 받으시냐, 제가 얼마까지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 어떤 음식점들이 들어오냐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맛이 다 그 맛이죠. 그게 그 맛.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딱히 실패도 없지만 그렇다고 맛집도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여기 근무하는 입장에서 갈만한 곳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은성칼국수도 그 중에 하나죠. 그 자리에 뭐 디저트 가게인가 뭐가 들어왔는데 저는 잘 안 가는 메뉴고. 그래서 학교 앞에서 더 이상 수제비는 맛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전에도 한리 타고 여기 한번 왔었죠. 오늘 수제비 한번 먹을까 해서 다시 이 집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샐러드 어클럭으로 바뀌었군요. 네. 이야, 이렇게 되면 또 비장의 카드 일시매장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폐업하거나 하신 분들이 많죠. 아예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죠. 매장국인데 일시매장국이 체인점이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다 비슷한 맛을 내주는 강한 점을 가는데 여기가 뭐 본점이다 아니다 뭐 먹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그가 나갈 수 없게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이게 만약에 뒤로 오르막이었다 이거 못 나갑니다.
바이크를 주차할 때 앞바퀴가 지면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야지 나갈 때 뒤로 나가기가 좋지, 앞바퀴가 낮은 지점 그렇게 내려가는 형국으로 주차를 하면은 뒤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는 후진 기어가 잘 없기 때문에 뭐 몇몇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만 거진 없어요. 나올 때를 염두에 두고 주차를 해야 합니다. 아, 오늘도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하긴 했는데 거의 일심회장국이야. 정말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아래를 보는 거는 사이드미러가 이 밑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드미러가 아래에 있다. 원래는 위에 있는데요, 바꿔달았어요. 두 가지 정도 이유. 네, 첫 번째는 겐지 내리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약간 농담 같은 내용이고, 제일 큰 이유는 이 위로 달려있을 때 제 어깨선이 사이드미러에 걸려서 보여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보려면 약간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든지 고개를 이렇게 약간 빼야 하는데, 내리면 그 사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유는 차가 옆에 가까이 지나갈 때 차량의 사이드미러랑 제 바이크의 사이드미러가 딱 간섭이 생기는 높이에요. 그래서 차량들의 사이드미러가 충돌에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내리면 타 차량과의 사이드미러 간섭이 없어진다. 바이크들은 항상 내 사이드미러가 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전혀 그런 간섭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유턴이라든지 좁은 골목에서 핸들을 최대한 꺾어서 돌리려고 할 때 탱크, 이 오일 탱크하고 약간 간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거의 간섭이 없죠. 근데 이렇게 돌리면 살짝 닿아요. 근데 같은 슈퍼스터 계열에서 48이라는 그런 기종은 처음부터 이 아래로 달려 나오거든요. 근데 걔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기름 탱크가 이것보다 현재 작습니다.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얘는 간섭이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추정인데. 거의 그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48은 밑으로 내려서 나오는 게 출고될 때 상황이고, 883은 그 위로 이렇게 달려 나오죠. 주행할 때 자꾸 이렇게 아래를 보는 게 사이드 미러를 체크하는 동작이다. 오늘 영상 이거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